박삼덕 신임 보훈처장님,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신임 보훈처장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잘해주시고요. 국가유공자법 제1조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 처장님 보실 때 여기 나오는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죠? 네. 자, 그러면 약산 김원봉 씨,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분입니까? 해를 가한 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독립운동의 공적은 아니요. 있으나 대한민국에 공이냐 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 얘기니까 그렇게 길어지니까 대한민국에 공을 세웠냐 해를 가했냐 국가유공자법 제1조에 입각해서 그것만 답을 주십시오. 북한 국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겁니까? 해를 가한 겁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의 수립에 공을 세웠다면 대한민국에는 공입니까? 해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지난번 전임 피우진 처장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운 가능성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자료가 있다.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국민 1200만이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 그걸 댔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화 1200만은 본 게 김원봉에게 건국훈장의 서훈을 주라고 한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전임 처장의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원봉 서훈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십니까? 예스, 노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기준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럼 기준을 바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